4일, 사순절 11째. 다른 관점, 다른 결과. 마가복음서 6장 38절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? 가서 알아보아라.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.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. 아멘. "예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어 그들을 먹이고자 제자들에게 빵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. 제자들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았어요. 제자들은 이것으로 사람들을 먹이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.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